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 복숭아 그릭 요거트 만들기랑 그 먹기. 제가 복숭아 그릭 요거트를 보고 나서 너무 만들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복숭아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볼 거예요. 가볼까요? Let's go! 일단 복숭아 보니까 여기를 잘라내야 돼요. 실을 해놔야 되는데. 오! 오! 맞나? 우! 돌려서 파내야 되네요. 여러분, 돌려서 파내면 잘 파집니다. 껍질을 벗겨야 돼요. 이렇게 반반 그릴 안에 넣어놓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복숭아에 요 그릭 요거트를, 요 그릭 요거트를 넣을 거예요. 한 손으로 담으면 될 것 같아요. 표면을 짜잔, 그릭 요거트로 채워놨어요. 이제 원래 밑에 그래놀라를 깔으시는데, 자 이제 여기로 옮길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그래놀라가 없어요. 저희 집에는 시리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리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깔고 이제 복숭아 그릭 요거트를 여기다가 놔둘게요. 마지막으로 꿀을 올려야 됩니다. 꿀을 낼게요. 그러면 완성! 여러분, 이렇게 하면 라바비프 복숭아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일단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너무 궁금해요. 지금 한번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볼게요. 와! 너무 맛있겠는데? 여기 보이세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와우! 와! 우와! 뭐야 이거?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간단하게 복숭아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시간도 짧고 만드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 진짜 맛있어요. 기대 이상. 진짜 너무 맛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먹자마자 아! 이거다. 한 번쯤 다들 만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